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곳 포인트는 하추자도 있는 사자섬, 사자머리 앞에 위치하고 있는 병풍섬이라는 포인트인데요. 훈수지대를 찾아서 그곳을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앞 수심이 한 7, 8m 정도 나오고요. 여기 앞에 듬성듬성 여들이 빠져 있는데 그곳 사이사이를 한 대는 노리고 있고 한 대는 조금 우측 2시 방향으로 좀 장타를 한번 쳐볼까 싶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당하다 합당해 이렇게 써 제껴줘야 나라 경제가 순환이 되지.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뭐가 올 것 같아, 여기서. 뭐냐? 나 못 봤는데 약간 들어가 있는데? 아닌가? 어우 손 차. 여기 입질화 썼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뭐가 물고 있구만. 물이 안 가니까 물고만 있어. 와! 아, 터졌네. 입질 좋았는데. 아, 두 번 연속 이 스펙타클한 돌돔 낚시 방송을 보고 있는데 졸려? 야, 땡 탈락. 오, 입질. 입질. 좀 스스로 걸려봐라. 아. 언제까지 내가 챔질을 해줘야 되니? 아이, 잡아내. 입질. 왔다! 왔어! 부리부리였나 보다. 계속 왔어. 왔어. 창우럭. 이거 진짜 고구어증이에요. 이거 창우럭. 이거 회문빵 가자. 오른쪽. 아, 후킹 안 됐다.
왜 장갑도 안 들고 장갑밖에 맨손으로 하는 거요? 한 마리 잡아보자. 우리 행님들 다 도망가겠다. 마 이 새끼야. 돌돔 니가 뭐라고 이렇게 입질을 안 하냐. 비싸게 구냐. 쭉쭉쭉. 쭉쭈르륵 쭉쭉쭉쭉. 아 오늘은 그냥 딱 한 마리만. 51에서 55. 아직 철수하려면 시간이 다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승률은 나에게 80%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80% 승률이 있어. 돌돔한테는 20%밖에 없어. 그러므로 내가 이기는 거야. 한 마리다. 한 마리 싸요. 뭐라는 거요? 아 얘는 다 녹았겠지? 아까 넣어놨는데. 와 차다. 그대로 올라온다. 그대로 올라와. 그대로 올라와. 그대로 와. 뭐 차라리 뭐 잘 됐지 뭐. 한 마리 물어봐라. 예, 왼쪽에는 박미역, 오른쪽에는 푸레잉이, 더 오른쪽에는 본섬이 있어요. 저기 약간 작게 보이는 박미역, 거기가 돌돔의 천국이죠. 산장에 오지 마요. 거기 없어. 무조건 오자가 나올긴 나올 건데 몇 시 철수하고 나올지 철수 전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철수 후에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얼굴 못 보고 하겠는데 그러면 철수하기 전에 나와라 이시다이. 어? 오늘 철수와 1시인데 얘 막 1시 반에 막 입질을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돌돔이다. CR 45 이상이다. CR 45 이상 가져갈 때까지 냅둬 볼게요. 계세요? 예? 네? 계세요? 가져가세요. 주인 없어요. 그게. 어 와서 어 뭐야 손이 먼저 간다 야. 이것도? 1번도? 2번도? 어떤 거 먼저 챌까? 이거? 어 야 가져가겠다. 왼쪽이 상하다. 수상해. 2번 2번 어, 야, 야. 야 사이즈 되게 좋다. 와 크다. 50원대 55. 빠졌어. 와 이빨에 허해졌네 바늘이. 아 그냥 들걸 왜 멈추. 아 사이드 대박이었는데. 55! 에 빠져버렸어! 아주 미세하게 입질을 한다. 저도 아버지 모시고 한번 와야 되는데, 참, 이거. 아, 이 불효자는 옵니다, 이거. 어떻게. 목로 한번 울어볼까, 이거. 이거 입질이 없어, 이거. 아버지 이거 돌돔 한 마리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왜 사자, 나 왜, 나를 왜 사자에 꽂아주고 간 거야? 내가 뭐 내려주면 다 잡는 사람이야? 거기 나오는 대로 내려줘야지.
오, 예. 와, 저기 박았다. 여 앞에서 박아. 아, 제대로 가져갔는데, 돌돔인데. 여기 여가 있어가지고 저기 나오지를 못해. 어. 와, 씨. 힘이 좋다, 힘이 좋아. 힘이 좋아. 왔다. 벤치 왔다, 벤치. 에이, 벤치도 아니고.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뭐. 아휴, 여보 마누라 걸렸네,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걸려 있다. 남편하고 부부인가 보다, 한 쌍인가 보다, 한 쌍. 사이좋게 보내주자. 에이. 아우, 제대로 물었네. 아우, 아우. 어우, 얘는 내가 턱 좀 깎아줬다, 얘는. 아, 공짜로 해줬네. 양악수술 공짜로 해줬어요, 이거. 해보자. 뭐가 있을 거야. 근데, 모르겠다. 물 힘이 너무 약하다. 나 같아도 이 약한 물에서는 놀고 싶지가 않다. 와, 손톱이랑 그 밑에 살이 다 분리돼가지고 지렁이 엑기스가 그 사이로 들어가면은 손톱 밑에 살 사이로 바늘을 막 쑤셔 넣는 그런 기분이 들어. 너무 아프다. 최대한 고기를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느낌 없다. 이거 걷어들리지 않으면은 이거 개고수가 아닌 이상은 이거 잡을 수가 없다. 이거 봐봐, 이거 물색 봐봐. 물색이 이게 바닷물이요, 어? 인천 영종도 똥물이요. 손은 왜 이렇게 참겨. 전복 한번 껴보자. 전복 한번 껴볼 때 됐잖아. 두 마리 남은 전복 어디 있을까, 고기가. 야야야, 맞다. 야야, 1번, 어, 가자. 아, 이것도 손뱅이네. 어우, 이것도 손뱅인 개비요, 이거. 어우, 아우, 아우. 아유, 손뱅이네. 오, 돌돔이다. 느껴진다. 이거는, 이게 작아 보여도, 걸어내면 40이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아, 이 정도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간다. 쉬어야 된다. 아, 왔다. 왔어. 아, 쉬어야 된다. 오토다. 못 잡아. 아유, 좋아. 아, 뜨거. 한 개. 오짜. 오시. 왔다. 왔어. 뺀치다, 뺀치야, 뺀치. 뺀치는 맞고. 에, 그래도 한번, 에, 걸어놔 볼게요. 시원찮아.
이제 추자도 돌돔 낚시를 다시 한번 와봤는데 큰 시야의 돌돔은 드롭봉을 하다가 설 걸렸는지 한 50 중후반에 되는 거를 제일 큰 사이즈를 자동 방생시켰고 지금 작은 사이즈로 한 45에서 5점 이만큼을 한 4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지금 철수배가 오니까 일단 고기 보여드리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철수 중이에요. 여기 하추자에 추자 피싱 이 부장님의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기 호남 피싱 119 한 사장님. 추자도 돌돔 전문가이세요.